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지난번 포장하는 노동방송 보셨나요? 2020년 도구 친구들을 펀딩해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포장을 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밖에서 본 타임랩스 영상은 정말 빠르게 잘 포장하죠? 남이 봐도 내가 답답해 보일 것 같긴 하다. 힐링 방송, 포장 힐링 방송. 조금씩 늘고 있어요. 아닌가? 기분 탓인가? 포장하는 분들의 노고를 존경하며 방송 중간중간 깨방정도 좀 떨고요. 아유 이뻐. 후원해주신 분들께 선물이 잘 전달될 수 있게 중간중간 당부의 말도 넣고요. 펀딩 이거 받으시는 분들 대지 버리지 마시고 이거 그 메모지나 뭘로 꼭 좀 써주세요. 이거 당일 시청해주시는 분들과 즐겁게 소통하면서 재밌게 포장을 했답니다. 아, 너무 이쁘다. 나만 행복한가? 받는 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벌린 일에 제 손이 가야죠. 아우, 마음은 감사합니다. 아, 손이 너무 하얀. 아, 진짜 별게 다 부러우세요. 손. 아우, 후원하신 분들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분 좋으시라고 제가 또 정성 들여서 포장 중입니다. 방송하면서 하니까 좀 덜 심심하게 했네요. 여러분 덕분에. 방송 끝나고 택배 주소지를 붙여줬고요. 방송 접고 정말 본격적으로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 포장 연습을 많이 해서 이때는 조금 빠르게 작업이 되더라고요. 노동이 좋다고 하시는 분. 노동이 즐거운 거죠?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힘이 나서 노동을 하니까 그래서 노동이 좋은 거죠. 은근 재밌어요.